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유스탁 유창희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이야기를 뭐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 이 레키로나주를 뭐 셀트리온과 관련된 레키로나주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뭐 코로나 치료제로서 조건부 허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올해 매출이 뭐 1조 2천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뭐 서정진 회장이 이제 한발 경영에서 물러서면서 3사 합병 이야기가 또다시 또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셀트리온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스타 유찬희 대표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레키로나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셀트리온의 실적에 뭐 큰 힘이 되어줄까요? 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임상실험을 많이 좀 진행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건부 허가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한 약은 약간 혈장, 항체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에 약할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감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변이에도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전 충분히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유럽이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하고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계속 더디고 있어요. 그쵸. 생산도 조금 더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유럽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비유럽 국가로 백신 수출을 금지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까지 나온다라면 상당히 지금 유럽은 극심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다면 오히려 치료제 쪽으로 유럽이 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건부 허가일지라도 그 접종이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는 백신 접종에만 많은 분들이 시장도 그렇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셀트리온이 치료제로 유럽에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그럼 차영주 소장님께, 어쨌든 이렇게 셀트리온이 뭔가 촉발을 해줘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다시 쏠릴 수 있을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모멘텀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모습에서도 보여지듯이 셀트리온 3인방만 강한 모습들. 그러니까요. 그나마 셀트리온 3인방도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저변으로 퍼지긴 어렵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게 긴 시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단 키트가 한번 시세를 올렸을 때도 진단 키트 관련주들만 움직였다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있고 백신 관련주도 한때 조금 움직였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많은 백신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심스럽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게 이번에 셀트리온 치료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리제네논이라든지 1211 회사 같은 데서도 이미 허가를 받은 바 있거든요. 똑같은 항체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종 치료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죠. 각국 이제 제약사들이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세 탄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유럽이라는 한정된 지역, 거기에 세 번째 치료제라는 것이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모멘텀으로 새롭게 자리 잡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에 있어서 볼 때 연속성이라는 문제를 보게 된다라면 기업이 어떤 A라는
제품을 해서 예를 들어 위장약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위장약을 계속해서 20년, 30년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일시적 매출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CGN의 진단키트입니다. 그렇죠. 진단키트가 초반에는 상당한, 이번에 1조 넘게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CGN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만한 매출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성의 어떤 모습이지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타 다른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구분을 하시죠. A라는 거와 B라는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A에 투자하시는 분이 B에 투자하시는 거와는 이제 별개다라는 걸 인식하시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규 소장님께서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이게 연속성을 가져가긴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유 대표님께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요즘 너무나 소외되어 있으면 관심도 네. 못 받고 있고 뭔가 모멘텀이 더 큰 게 나와줘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와줘야 되는 건가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에 관심에 꽂히신 건 아닌 제약바이오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뭐 반전의 모멘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섹터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신약 개발을 주력을 하는 업체들인데 그러면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임상시험 자체가 적어지거나 아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작년 1년 네네. 동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신약에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뭐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뭐 진단 키트는 이미 좀 흐름 자체가 좀 꺾인 상황이고 백신 관련해서도 뭐 우리나라가 약간 위탁 생산을 하는 역할이 좀 더 큰 것이지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것이 나오고 있고요. 치료제도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얼마 전에 종근당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꺾였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항체 이런 혈장 치료제가 아니라 아예 그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더 임상시험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일단 셀트리온 이슈가 약간의 기대감은 다른 뭐 코로나 그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또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기술 차이라든지 혹은 기대감이 더 그쪽에 실망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뭐 셀트리온만 좀 더 올라가고 나머지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 전과가 다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매도 물량이 더 나오면서 주가의 압박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아직도 여전히 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마지막으로 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면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앞으로 또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3사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서 이 3사합병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도 있었거든요. 근데 서정진 회장이 또 뭐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서정진 회장이 언제나 언론을 통해서나 코멘트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3사병에 관련해서 셀트리온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3사를 이렇게 합병하는 게 특별히 호재는 뭐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회사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네. 일단 매출처와 판매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처를 이제 나눠 놨던 것뿐인데 일단 합쳐 놓고 나면 단순하게 이제 새 합이 매출이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 거래는 다 빼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뭐 그냥 그대로가 되겠죠. 저는 오히려 비용을 조금 줄이는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 외에 특별히 모멘텀을 잡기에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서정진 회장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를 몬등하는 게 치료제 얘기를 서정진 회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죠. 고만간 우린 치료제를 만들 거야라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망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뭐
주식을 그러니까 기업을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 다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합병한다라면 약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원래 하나에 있던 기업이 갑자기 분사됐다가 다시 지금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달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떤 계열사에 더 높은 주가의 값어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주가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는 그냥 효율성 측면에서는 뭐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회사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자, 오늘 유스탁 유차희 대표 그리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